안녕하세요. 멀리 지방에서 자식의 사주, 아들의 사주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저에게 의뢰를 한 건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담한 것이 아드님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생 5월 16일입니다. 음력입니다. 남자 27살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저에게 사주를 주면서 한번 풀어달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올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신금이라면 분명히 이 아들은 약간 예민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좀 여성적이다. 섬세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다. 그런 반면에 자유분방하다. 자유분방하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실은 통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활동폭이 자기가 마음에 들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근무하기는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공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내공. 내공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 이 내공이 약하면 뭐냐? 끈기 마무리가 없습니다. 끈기 마무리. 뭔가 번쩍번쩍하지만 귀가 흐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지지에서 토기운이 있는데 신이 여기에 토의 기운 자체를 있는데 여기에 뿔을 있는데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머니란 글자가 어머니가 곳곳에 암장되어 숨어 있고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어머니가 이 사주를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아들은 할머니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있으니까 할머니 같은 어머니요. 그러나 그 자체의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머니가 관섭하고 그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의 입김에 의해서 자라거나 자기 판단을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지극정성으로서 관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에서도 이렇게 3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여기에도 또 다시 신금 자체가 있고 신금 자체가 있다. 금의 기운 자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항상 경쟁을 하면서 살 것이다. 경쟁. 경쟁이 심하다. 그러니까 혼자 독점으로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렵다. 음식점을 하게 되면 똑같은 업종이 주변에 오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와 유사한 업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늘 경쟁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홀로 단독으로 뭔가 연출하고 단독으로 어떤 아이템을 기획을 해서 찾아내서 그렇게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항상 이 사주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조금 여성적이고 성질 자체가 약간 급성질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 소심하다. 그리고 급성질 급흥분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급성질 급흥분해서 순식간에 다된 밥에 콧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좀 수양을 하고 내공을 길러주는 것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신사에 있으니까 역마지산 위에 있다는 거죠. 역마지산. 역마지산이니까 동서남북으로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원래 이런 사주는 예체능 쪽으로 가라 이렇게 보겠죠. 예체능 쪽으로. 공부하라는 사주는 아니다. 이 사주는 분명히
공부는 오히려 수면제가 될 수 있고 시험 볼 때만 아마 깔짝깔짝 공부를 했을 것이다. 공부는 안 하고 순발력, 임경별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역마지산이니까 이런 태생들은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일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체적으로 저는 오히려 더 권유했을 것이다. 공부가 아니라 아마 이런 쪽으로 키웠어야 할 것이다. 근데 얘를 놓치면 이 태생들은 공부하고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거리는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런 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역마지살이니까 물류 쪽이겠죠. 물류, 유통, 자동차에 관계된 자동차 갖고 움직이는 거, 항공항만 전부 다 이런 거에 관계된 게 전부 다 뭐냐, 역마지살에 관계된 걸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마지살 속에 직업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밖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자유롭다 하겠죠. 통제 규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걸 얘기하죠. 통제 규제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규칙적인 룰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겠죠. 거기다가 현침살을 갖고 있으니까 예리하고 예민하고 뾰족하니까 잘못하면 조금만 싫은 소리 듣고 자기애가 어긋나게 된다면 관둘 수 있는 그런,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 변수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 다음에 사주에서 금의 기운 자체가 얘네들 여기 곳곳에 있어요. 그럼 뭐냐, 조금 여기는 감성이죠. 감정이겠죠. 감정 기폭이 심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 그냐, 금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으니 당연히 목을 치고 들어오니까 감정 기폭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아마 발휘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태생들이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게 좋냐? 어떤 일을 하는 게 좋냐? 저는 첫 번째는 여기에 관계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24세에서 34세 사이 이 개요되어 현재 27세라는 것이죠. 이 사이에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금신금 금의 기운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고 금기운 자체가 또 사이쪽 금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니 이 시기에는 크게 돈을 벌고 이런 것은 좀 약하다. 돈을 번다 해도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돈을 크게 이 시기에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오히려 이때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찾아서 그 일에 전념을 해야 하는데 전념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이민년입니다. 내년 양력 10월달 2021년도 10월달부터 2022년도 이때가 이 이민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이 사주에서는 뭐냐, 주부의 변동변화,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변동변화가 있다, 일에 대한 변동변화가 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가 다시 또 한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직업에 대한 변화, 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많이 밖으로 움직이면서 해야 할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은 뭐냐, 내공을 쌓고 준비하라는 것이지 뭔가 크게 내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기에는 지금은 좀 약하다 이겠죠. 순발력은 좋죠. 임경변은 좋죠. 순발력, 임경변은 좋으나 그러나 자충수를 많이 둘 수 있다는 거죠. 자충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과 결정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34세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연구하고 스스로를 내공을 쌓는 쪽으로 잘 해봐라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크게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신경성 스트레스와 아니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아니면 큰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시기는
오히려 마음의 것을 조금 성공을 일찍 거두려 하지 말고 이때는 그렇게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시기에 나는 조금만 오히려 목표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 중 거죠. 그리고 내공을 쌓으면 가는 게 좋겠다. 분명한 것은 34세까지는 그래도 이 사주에서는 다른 친구들 같은 또래에 비해서 돈과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돈을 취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힘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라는 거죠. 27세부터 34세 사이, 27세에서 34세 사이는 같은 친구에 비해서 친구들은 이때 조금 몇 푼을 번다면 이 사주가 오히려 돈과는 더 취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는 있다. 그러나 이때 크게 히트치고 그 다음에 크게 확장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사업을 더 번창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욕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 선에서 이때 실력도 쌓고 물질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과하게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때는 힘들 것이다. 그죠? 벌고 손실을 볼 것이다. 이걸 얘기죠. 이 사주선 44세에서 특히 47세에서 57세 사이, 이 사이가 47에서 57세 사이가 이때가 가장 이 사주가 물을 익는다. 물을 익는 것은 완벽하게 어떤 틀을 내공도 좋아지고 앞뒤 전체 좌우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꽃피는 시기다 이걸 보겠죠. 이때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시기가 있으니까 너무 앞에서 크게 물질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잔잔하게 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좋은 성향을 사업적인 기질을 잘 내공을 쌓아서 이때 다시 한번 크게 성공을 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는 결혼에 대한 문제 얘기는 간목 자체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결혼 배우자 간입니다. 배우자 이런 사주는 연상을 만나는 게 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상을 만났을 때 이 사주를 조금 보호해주고 그리고 훨씬 더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나이를 연상이 아니다도 설령 연하라도 오히려 이해심이 많은 여자. 그러니까 외모 예쁘고 이런 예쁜 여성들도 좋겠지만 오히려 예쁜 여성보다 여기는 오히려 누나 같고 오히려 이해심이 많은 그런 쪽의 여성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궁합으로서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쁜 여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 사주는 약간 날카롭다, 뾰족하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주가 변덕이 좀 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여성을 만날 때 여자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오히려 우중한 여자 그러니까 그 만면을 같은 그냥 우직한 힘을 갖고 있고 인내심이 있는 여성을 만날 때 좋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결혼 문제는 34세에서 이 사이에서 44세 사이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겠다. 결혼에 대해서는 이 시기가 오히려 결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 해도 이 사주가 결혼을 하게 된다. 아마 44세까지는 굉장히 밖으로 움직임이 많고 밖에서 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여성에 대한 것은 일찍 24세에서 34세 사이에 여성을 사귈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들과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때 가장 깨가 쏟아져야 할 시기에는 오히려 밖에서 일을 하고 움직임이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조금 소홀함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보겠죠. 이 시기에 결혼하면 그래도 이때는 뭐냐 밖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이해심이 그러니까 이해심이 많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으로서 결혼 배필로서 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이 시기에 그것을 참지 못하는 신랑이 늘 밖에서 돌고 움직이고 일하고 할 때 이것을 그 아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서로가 감정이 기복이 심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갑술대원에 들어서 가장 이 사주가 30살, 40살 사이가 잘못하면 부부 트러블이 가장 많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이제 조정이 되겠죠. 좋아지는 건데 그럴 때 이때 이해심 많은 여생을 만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서 이 사주는 전형적으로 원래는 참모형이다 이렇게 보죠. 오뇌형이 아니라 참모형이고 매인저다 이 말이에요. 매인저는 매인저이기 때문에 이 원래 오너로 하게 된다면 이 사주는 약간 허당으로 갑니다. 헛똑똑이에요. 자신의 문제는 헛똑똑입니다. 남의 문제는 해결해주고 남의 문제는 일처리를 잘해주면서 자신의 문제는 좀 허당기가 있어요. 뭔가 덜렁덜렁해요 이 사주가. 덜렁덜렁한 것이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주는 뭐냐 남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것 같지만 열해요. 대범한 것 같지만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 같지만 여리고 대범한 것 같지만 소심한데 그들 대신에 자존심이 세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니까 대단해 보인다. 실제 까놓고 보면 여리고 소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남의 문제는 해결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문제는 많이 돕지만 자신의 문제는 우유부단하고 버벅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혼자서도 잘 놀고 상상력, 공상력이 좋은데 뭔가 뭐냐면 나사가 약간 하나는 조여지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냐 이때 44세부터 온전하게 조여지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40대 중반 그러니까 작년 중작년 이후에 이 사주가 대상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예시를 제 입장에서 그냥 40대 40한 중반 45, 6세까지는 허지간에는 그냥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오히려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서 소속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40대 중반 이후에 47세, 6세 넘어서 이때 개인 사업으로서 크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은 2인자 사주지 1인자 사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는 뭐냐? 책사, 기획,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혹시 그 전에도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자 한다면 항상 뭐냐면 그 전에는 돼지띠 해 그 다음에 쥐띠 해 근데 일단 돼지띠 해가 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오픈한다면 항상 돼지 해 근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10년 후 돼지 해에 11년 후 그런 해에 오히려 오픈하는 것이었다 이걸 보죠. 그래서 사주에서 앞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업적으로 지금 혹시나 사업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하고자 한다면 나는 조금은 반대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오히려 소속에서 좀 더 내공을 쌓아줘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 이 사주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뭐냐면 버벅댑니다. 버벅대요. 그래서 혹시나 그걸 꼭 참고하고 두 번째는 이 사주가 정말 부탁하는 것은 성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약간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해요. 잘 삐져요. 그런데 문제는 허당으로 가요. 희생을 해놓고 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놓고 순식간에 이런 극단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보고 삐져버리면 본인만 손해다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은 이렇게 보기에는 강할 뿐이지 상대의 뒤가 좀 허술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때 내공을 쌓아라는 것이 내공. 내공을 쌓다 보면 이때가 이제 정말 최고의 어떤 능력 발휘를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업에 대한 게 이때다. 결혼은 나는 조금 결혼 문제만큼은 이성 문제만큼 뭐냐 조금 이해심 많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누나 같은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걸 얘기해줍니다. 인사 형사를 갖고 있다면 조금 전에 동서남북을 많이 움직이고 사주팔자가 자유분방 구속받기 싫다. 그런데 역마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역마지사라는 밖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주들은 간판 같은 경우, 간판어,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고, 자동차를 갖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다 좋은 일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주는 자기 기술을 하나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속으로서 급여를 받는 쪽으로 가져라. 그러나 어떤 일에서 34세 전으로 창업하지 말아라.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예를 들면 손실을 볼 거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소속으로 근무를 한다 해도 마지막에 조금만 화가 났을 때 그 시기만 잘 넘겨주고, 그 다음에 늘 이 사주는 감정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참다가 윽하고 성질내고 조용히 있다가 푹하고 성질을 쓰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생들이 꼭 허당 헛똑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잘 주의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결혼은 이제 여튼 그런 여성을 만나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에 나중에 여기 사주에서는 사람은 무조건 40대, 50대, 60대가 중년이 좋아야 좋은 사주입니다. 초년 좋아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기 중년 이후에 아내와 모든 기운 자체가 이때는 여러 가지로 잘 알맞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냐, 이 사주가 그 전까지는 아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뭐냐, 본인 스스로가 예민하고 잘 삐지고 감정 기복에 의해서 아내와 서로가 트러블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뭐냐, 늘 본인 스스로가 내공을 좀 쌓아주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는,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사회활동을 하게 하라. 왜? 오히려 본인 못지않게, 이 사주에서 본인 못지않게 아내가 오히려 활동하는 것이 물질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괜찮다, 이걸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히려 혹시라도 그 전에 45세 전에 결혼해서 창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차라리 아내의 명예를 잡고 하라. 아내가 오히려 더 우직하고 아내 기운에서 문서 기운이 있으니까 꼭 이것은 명심을 해서 오히려 아내 앞으로 명예를 잡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는데, 이 사주는 첫 번째는 뭐냐, 가인의 개인에 대한 감정 기복을 조금만 좀 잘 그 평탄하게 가는 걸 좀 습관화 들어라. 이렇게 기폭이 심하면은, 감정 기복이 심하면은 손해는 본인이 보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늘 편안하게 가는 것을 참고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처에 대한 글자는 괜찮다. 근데 처를 사회활동을 시키고 혹시라도 장사하게 된다면 45세 전후로 장사하게 되면 아내 명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아내는 조금 전에 연상 같은 누나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취하는 것도, 이 물질에 대한 취하는 것이 이 사주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말년 이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앞부분을 오히려 아내를 잘 활용하고 직업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주는 장가를 가게 된다. 장가를 가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사주가 지금 장인어른, 장모에 관계된 글자가, 장모에 대한 글자가 오히려 그가 장모하고의 소통, 장인어른과의 소통보다 오히려 장모와의 소통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주는 뭐냐, 스스로가 자수성가해야 할 거다, 자립해야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항상 자립수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사업을 하게 된다. 자기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기술 쪽으로 뭔가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간판,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리고
물류에 관계된 것, 물류, 유통 이런 쪽에 관계된 것은 참 한번 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주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54세까지가, 57세까지가 이때가 최고의 왕성한 시기니까 이 시기를 잘 활용하고, 그 이유는 60세 이후에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데, 가장 사주에서 이 시기를 13년 정도를 최고의 눈에서 왕성한 거니까 이때 크게 돈을 벌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조금 스스로가 좀 교정을 해줘라, 스스로가 내 몸을 쌓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성향 자체가 이 사주는 배포가 있는 것 같지만 좀 약하다, 배짱 있는 것 같지만 약하고, 그리고 혼자 뿡 하다가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하튼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